현무のクラス黒板に天才のジャンウォンが落書きをして出ていた。ジャンウォンの落書きの中でクエスチョンマークに入るものは？ 현무의 칠판에 교실 칠판에 천재 장원이 낙서를 하고 갔대요. 장원이 낙서한 것 중 물음표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 하하. 텐사이 장원 이네. わかりました. 드로마스케로 브레이브예요. 오. 오요. 맞죠. 그래, 내가 5차 사는데 우리 아파트가 저 정확해. 내가 이렇게 어려운 낙서를 할 리가 없는데. 제가 했대잖아요, 형. 아. 칠판만 형 거예요. 네. 오른쪽 낙서 위에 있는 한자는. 저 물음표에 들어갈 게 똑같대요. 네 개가 다 달라요? 그런 거 안 써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아, 똑같은 거. 아, 진짜? 똑같은 거? 왜 웃어? 똑같아, 똑같대. 한심해서 웃는 거죠. 알았어? 진짜? 진짜? 와, 칼로 장난 아니야. 진짜 언어 천재네. 이거 맞추면 안 돼. 아, 우리가 너무 허탈하잖아. 어떻게 그렇게? 어, 되게 재밌게 만드셨는데. 진짜? 뭐, 뭐야? 평가하고 있어. 아, 정답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네? 정답이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완전 정답인가 보죠. 아니, 세 줄 중에 뭐가 결정적인 힌트예요? 아, 20 전에 첫 번째가 제일 결정적이었는데요. 아, 아 전혀 몰랐는데. 킬. 킬크 썼네. 자, 일단 답을 말해봐요, 답을. 아, 답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뭐지? 첫 번째를 보시면요. 이러고 틀리면 진짜 되게 창피하겠다. 이게 금이잖아요. 금이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어. 근데 이 문제가 일본 말로 써졌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는 돈 단위가 N. N인데 N을 쓰는 거가 이거잖아요, 약간. 어, 맞아, 맞아. 아, 이거! 그쵸? 아, 그러면 V를 가지고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와. 그러면 요 밑에 뭘 그려야지 N이 될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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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려야지 N이 될까요? 우와! 우와! 야, 소름! 이 문제 너무 좋다. 십자다, 십자. 얘를 가지고 내 열심히다, 열심. 하나가 되고요. 열 십자 아, 나 열 십자 열 십자 너 적어놔 내가 이유 이제 맨 위에 거 적용을 못 했지. 그러니까 난 적용 못 했어. 정답은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 대박. 우와 아, 문제 좋다. 1번 문제, 1번 문제. 엔화를 적용을 못했어. 십자 해놓고는 맨 위에 걸 적용을 그래, 못했는데. 왜 일본 말로 했을까 했어. 전 그냥 한자 같은 거 관계 있는 줄 알고 저 V를 저 위에 갓을 금에서 빼보고 나누기니까 어. 뒤집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어. 설마 N일 줄이야. 열 십자를 N으로 만드는. 아, 야, 나누기를 근거가 다 해가지고 대단하다. 아니 근데 금을 보고 돈 단위를 생각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 일본 말이니까 아마 뭐 아. 이거를 얘네로 한거 아닌가? 아. 얘네 뭐지? 얘네 그려보니까 하루 너무 멋있어. 아, 이건 뭐 인정. 이 정도만 해도 운수매트 가져가야 돼요. I am a five-letter word that is under you. If you remove my first letter, then I am over you. If you remove my first and second letters, then I am all around you. Who am I? Five letter word that is under you. 네? Under you. Under me. 5 letter word that is under you. Remove my first letter. That I'm over you. 정답. 어? 오 이거 나왔다. 대박. 정답. 정답. Chair. Chair.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 이유는 다섯 글자고 어? chair. Under you, 제 밑에 있는 거고 어. 첫 번째 C를 지우면 첫 번째 글자를 hair, 어. I'm over you, 덮고 있는 거고 두 글자를 지우면 air, around you, 공기가 있으니까 아이고야 와우 우리 아무도 예상을 생각 못하고 있을 때 혼자 이렇게 또 정답을 외치고 대단하다 진짜 진짜 몰랐어
No. 어? 아니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What? C? No. 저 아니 아니. 약간 말이 안 되는데. 왜 타이거 뭔 거? 아 들릴 것 같아서 싫어요. 아 들려도 해봐요. See you around? See you around? 아니죠. See you around. 아 근데 그 의미가 없어. 아 see you around. 근데 나머지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 그걸 그렇게 좋아했던 거야? 아니 싫어하는 거죠. 저게 사실은 C가 아니고 O인데 라우스 위랑 아래로 겹쳐 있는 걸 수도 있어. 네? 그죠.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게 O를 덮고 있고 S를 붙잡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좀 해봐. 저 O라고? 아. 그냥 O는 덮고 있고 S는 끼고 있다. 아... 자, 답이 깁니까? 그럼 나온 게 있습니까? 근접한 답이 나온 적은 있어요? 패싱 블루 씨? 정답. 패싱 블루 씨? 패싱 블루 씨? Going through blue sea? 네. 힌트. 어? 힌트. 어? 타일러! 역시 그쪽이라고. 아, 처음 시작할 때 이상한 거 했잖아요. 뭐요? Are you sure? See through blouse? 오! 뭐라고? 시스루 블라우스. 블라우스 맞네. 아~ 시스루. 아~ 아, 시스루. 아, 시스루. 아, 시. 아. 야. 스루가 생각이 안 났네. 아. 야, 아, 시스루 블라우스. 야, 나이스, 나이스. 블라우스 인정. 아, 블라우스를 깔끔하게 되네. 종이로 만든 둥근 띠 두 개를 그림처럼 뒤꿈친 부분에서 서로 수직 상태대로 붙여 놨는데 이 두 개 고리를 점선대로 자르면 어떤 모양이 될까? 네? 와 뭐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어 수직 어? 열쇠 고리처럼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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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두 개 고리를 점선대로 근데 이거 역시 타일러가 잘하는 문제잖아 아 그게 아 한쪽만 붙어 있는 아 한쪽만 붙어 있으니까 아니 두 개가 완전 붙어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 예. 여기를 풀로 붙인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붙인 거 아니고 이렇게 그래 안 안으로 이렇게 오, 오 그린다 그린다. 우와. 야, 이거 타일러 특집이네. 아, 로딩. 로딩. 어, 예술인 표정. 멋있어. 멋있어. 어, 섹시해. 제가 못 풀어 다니고. 울어. 이게 생활을 좋아하고 자기 없기. 생활을 좋아하고 자기 없기. 맞고요. 정성 진짜 생각하고 있어. 확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생기고 이거 자르면 이제 아우디 그러면 어떤 거야 많이 이상해졌다 정말 그러니까 웬만하면 유럽 나가지 마요 아우디 나오면 진짜 빵 터지고 붙여 있는데 잘라야 된다는 거죠 네 붙여 있는 거 어, 이게 이렇게 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빡 이렇게 빡 그걸 잘 표현하셔야 돼 빡 그러지 마세요 아니다 못한 문제 아 그려야 되나요? 그리죠. 그리는 거예요? 어떤 거야 될지. 그릴 수 있겠어 이거를? 못 그릴 건 뭐요? 있는데? 난 거의 다 풀었어 사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줄게요. 멋있어. 이건데? 어렵겠지 다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건 타일러가 잘해. 타일러가 이런 거 왕이야. 동그라미 만들어. 이런 어떤 3차원 입체의 어. 공간감은 그러니까 아, 이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죠? 그래 계속 지금 말씀하신 건 푹밖에 없잖아요 그래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려달라는 거지? 어떻게 그리면 아, 대보자 그냥 이렇게? 어 아니 인간적으로 타일러보다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찢어봐 그래 누가 이렇게 어, 여기 잘 가운데 해놨구나 해놨어 잡아 너 정말 머리 좋다 아, 이거 같이 같이 찢을게 잘 찢는 거야 찢는다 여기 아~ 이렇게 찍어 오케이 굉장히 신기한 그림이라고
이걸 이렇게 피고 피고 하면은 짜! 이게 이제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아, 절대 못 맞춰. 약간 상상이 갈 것 같아. 아, 이게 그냥 이렇게 누구 정답 외칠 사람 있어요? 오 정답. 네. 오 정답. 네. 누구 문제라고요? 정답. 아, 화장실 씨 문제입니다.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누구 문제라고요? 바로 저. 이렇게 사. 1타 중에 1타. 메비우스 때 뛰어서 사겠네. 제 문제죠? 이렇게 되니까. 좀 어? 그릴 거야? 어? 화장실 문제라. 타이머 볼터스텔라를 그렸네? 아니 이게 정답 외치려고 하는 거지? 아하.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걸 펼칠게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수직이야 수직. 저게 아니잖아. 우리가 봤죠? 안 봤어요. 저게 아니라고. 이거 약간 메비우스 맞지도. 이게 맞는데? 근데 공간 지각 능력이. 정사각형 맞잖아. 아니 이거 어떻게 찢어보지도 않고 그냥 맞추지? 오빠가 보여줄게요. 아니 어떻게 맞춰? 아니 그걸 어떻게, 아니 그 말이죠. 머릿속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셋 다 맞췄어요. 네. 진짜? 정말요? 아, 풀었어요. 이런 식으로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렸네. 타일러 인터스텔라도 보여줘. 와 이게 상상이 돼? 와 맞아요. 그거 그거 맞아. 타일러 그거 맞아. 그거 땡기는 거니까. 타일러 맞아. 더 잘 그린 거야. 타일러 대박. 아까 우리가 짰을 때 그랬어. 진짜 보여줘. 카메라 보여줘. 이거 이렇게 짜면 되지. 아 대박이다 타일러. 맞아. 근데 왜 정답을 안 해주셨어요? 화시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누구 문제라고요? 화시티 문제죠. 1타 중에 1타. 아 그럼. 저는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말았죠 뭐. 여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했는데. 뾰로롱. 대박. 와. 이거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다. 금메달은 금메달 있냐. 이야. 하나의 숫자만을 사용해 식을 완성해라. 하나의 숫자만. 정답. 뭐야? 정답. 뭐야? 이럴 거야 자꾸? 어? 200이라고 하나? 200 아니야? 하나의 숫자. 200. 그러니까 하나의 수고. 200은 아, 숫자 하나. 한 글자. 아... 그럼요. 아, 동영사. 저게 또, 아, 저 언어 막 섞일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은행에서는 아, 희한하게 쓰는 거? 천자 옆에다가 인변을 붙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아니, 이런 거 현명 문제잖아요. 아니, 완전 틀릴 것 같잖아요. 해보세요! 아, 붙이지 마요. 아니, 이건 해보세요. 진짜 틀려요. 제가 지금 정답 외쳐버리면 형한테 10초밖에 안 남아요. 그래? 그래, 네. 그러지 말자. 콜. 정답! 어! 정답! 어! 1. 와, 저 아저씨 진짜. 에? 아니. 나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들은 건 어떻게 되었어요? 아니요, 제가 그 너무 틀려요, 형. 형 진짜 내 오답을 확 아니, 그건 난 몰랐어요. 은행에서 그렇게 표기하는지. 이장훈 씨 생각입니다. 천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인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5획이기 때문에 답이 1이다. 이런 의견이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아, 근데 대단해, 이 생각도. 괜히 다리만 아팠네요. 하얀 색깔 네모를 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면 만약에 네. 그러면 저게 100이잖아요, 지금. 하얀색이니까. 흰 백? 흰 백자. 그래서 앞에 이 숫자 한자 2를 넣으면 200이니까. 오. 해보세요. 색깔네? 어, 무섭군 되게 이거 신기하다. 이거 완전 신선한데? 되게 장인적이에요. 저 너무 참신해. 저 진짜 답인 거 같아요. 해봐. 해봐요. 진짜 답인 거 한번 해보세요. 정답. 정답. 아라비아 숫자 2 혹은 한자 2. 이유는 하얀 색깔 네모 칸을 색깔이 백색이기 때문에 백으로 생각해서 그 앞에 2를 붙이면 200이 되므로 200을 다섯 번 더하면 1000이 됩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죄송해요, 전 진짜 믿었거든요. 답인 줄 알았어. 정말요? 너무 설렜거든요, 진짜. 제이미 씨도 대단하시네, 열정이.
다 써냈었어, 다. 야, 아라비아 숫자는 다 나왔어, 다. 더는 안 나오겠다. 한번 해볼까? 오. 뭘 한번 해봐? 좋아. 설명? 네, 해볼게요. 근데 이럴 때는 틀릴 때가 많더라고. 아니, 주머니에 손 넣으면 맞는 거야. 어? 손 넣네. 근데 앞을 한 번도 안 봤어, 아직. 자신 없다는 뜻이야. 자신 없어요. 내가 볼 때 아니야. 어? 숫자로 갔어. 하면 몇 시에? 888이죠? 네. 하면은 932. 936. 1000. 정말? 아니, 많이 맞잖아, 근데. 근데 하나의 숫자만을 박스에 넣어야 되죠? 숫자 안에 하나... 하나의 숫자만을 이용하긴 했구나. 4의 4승이야, 4의 3승이지. 2의 8승이니까. 이게 4의 3승 같아. 어, 넘어가는데요, 넘어가는데요. 4의 3승이지. 사기꾼이네. 석진이 꽤 낫다, 차라리. 그래. 대신 4를 너무 많이 썼어. 불행해질 거야. 이 드립은 빼주세요. 어, 너무 유치했어. 사치 연사에 또 그게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정답이 아닌. 점수가 들어가니까. 아, 왜 이렇게 네 문제 이렇게 어렵게 줬대. 아. 림빅 시스템을 가동하세요. 그냥 정말 넌센스라면 200이 영어로 또 쓰면 이렇게 zoo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zoo,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아, 난 좀 받아 적었네 또. 이얼산스에서 약간 발음이 비슷하게. 아다시. 오. 너무한 거 아니야? 어,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888888 뭐라고? 888888 별치지 마. 제가 오늘 뭐 심경의 변화가 있는 모양인데. 아, 아 저런 문제였구나. 아. 어, 박정나. 아니 내 문제 이런 걸 냈단 말이에요, 지금? 와. 아 이게